완연한 봄을 느끼며 출조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무척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출조하시기 전 지수 확인하시고 가시는 건 잊지 않으셨죠? 전반적인 낚시 지수입니다. 대부분 보통을 보이는 가운데 좋음도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서해안입니다. 전 포인트 파고는 잔잔하고 바람도 적당합니다. 다만 아직 수온이 차가운데요. 6도에서 11도 사이로 아쉽습니다. 또 기온마저 쌀쌀하니까요. 체온 유지를 위해 내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물때가 조금 아쉽기는 해도 해왕이 안정적이고 수온도 15도 이내까지 올라 있습니다. 물때를 별로 따지지 않는 도다리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원투 낚시 전용 중형 드랙리를 준비하시고요. 미끼를 단 미채비를 바닥에서부터 가볍게 움직여주는 고폐질을 해주셔야 호기심 많은 도다리가 입질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오후부터 먼 바다를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파고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울산과 후포는 초속 9에서 10m 이내의 바람이 불겠는데요. 안전을 위해 출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는 유일하게 좋음을 보이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서귀포입니다. 해왕과 수온, 물때마저 모두 좋은 조건이라 다양한 어종을 공략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제주에 밤부터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후보다는 오전에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